안녕하세요. Very nice. 조수혁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 한번 찍어볼게요. 뭘 하나. 페렐로. 신발 안 늦었으시니. 뭐? 이거 아니면 이거? 형광색 신어. 난 나이키 거. 나 신발 안 신었지. 나 이거 신어야겠다. 가자. 아, 담배 냄새. 아. 문이 테러 당했어, 코. 네. 베리 테러 당했어. 베리 코 테러 당했어, 담배 냄새로. 조심. 머리 자르러. 날씨가 흐리네. 어? 저기도 조방낙지 있네. 비 안 오는 게 어디야? 갑시다. 갑시다. 머리 자르러. 자르러. 울산 시내. 삼산동. 머리 자르러. 어, 그 사람 목소리 따라하고 있어. 필리핀. 알지? 머리 자르러. 올라가면. 더 뷰티예요. 아빠 머리 감고 온대. 짠. 이발하고 이제 베리 병원으로 갑니다. 지금은 베리 병원을 가는 중이에요. 강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 심장사상충. 심장사상충이랑 외부 기생충 약을 바르고 먹어야 되는데 오늘이 딱 그거 바르고 먹는 날입니다. 그거는 뭐 진료 받을 것도 없고 그냥 가면은 그거 받아서 와서 집에서 먹이면 되니까. 그치 베리야? 자네? 차만 타면 자네. 베리 약 받았어? 베리 약 받고 항문제도 짜고 정수도 하고. 근데 왜 없다 그랬지 별로? 그러니까. 그러게. 산책 자주 나가서 밖에서 생각하면 항문제 많이 안 찬다 그랬거든. 왜 왜? 몰라. 아 진짜? 원래 그런데. 아 진짜? 베리 진짜? 그래? 사실이? 이거밖에 없나? 아 저쪽이 많다. 색깔? 어 사이즈. 아 베리는. 한 라지? 엑스라지? 구충제 먹을 때 됐어요? 구충제 날짜가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럼 뭐? 오늘 같이 처방해드릴까요? 구충제도 그러면? 집에서 구충제 먹여본 적이 없는데. 일반 이거랑 똑같이 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먹여주시면 되는데. 알약이 아니에요? 먹여드릴까요? 지금 알약에서? 먹을 걸 우리가 가루약 먹이면? 가루약 편하시면 가루약으로도 만들어. 네, 가루약으로 가루약으로 그러면. 처방해드릴까요? 네. 이거 혹시 입어볼 수 있나요? 네, 한번 입혀봐 드릴까요? 네, 사이즈가 베리 꽃가 입어보자. 맞으면 엄마 사줄게 꽃가. 약간 할머니 옷 느낌이다. 뭐라고? 이 느낌이. 엑스라즈는 크겠죠? 한번 입혀보실래요? 네, 따뜻할 것 같아. 내면도 보들보들해가지고. 네. 엑스라즈도 괜찮은데? 외투로 입히기에는 이제 안에 티 입고 입히기에는 이게 더 낫고요. 아니면 이거 하나만 입히려면 이게 딱 맞는 게 맞고요.
딱 맞으면 내 애가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사이즈로 해서 안에 뭐 목티 같은 거 같이 입고 저거 입혀주시는 게. 아니 너 이거 벗어볼래? 너 이거 벗고 입어볼래? 혜리 옷 벗어봐요. 이게 또 엄청 두꺼워서 벗는 건 엄청 하나 더 벗네요. 일로 와봐. 세워. 세워. 베리 세워 좋아하잖아. 세워. 뭐든지 새거 좋아하잖아. 잠옷이지. 어, 잠옷을 입어. 아 이거 입어도 되겠다. 이거, 이거 입어야겠다. 좀 널널하게. 어. 이거 엑스라지. 엑스라지로 드릴게요. 네. 뭐? 코이단? 코코이단 있어. 그 저기 그 얼른 들어와. 엄마 혼자 갈 거야. 안 들어오면 강제하지. 야 너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자 너. 응? 가자. 어떻게 하자고. 함께해요 웃음. 근데 바람이 너무 날려서 누가 누군지 안 보인다. 선수 사진. 어 일수 황일수 선수 이제가 집 도착. 도착. 안 계시죠. 가자. 응. 응. 아 저 밖에서. 혜리 가자. 엄마 엄마랑 아빠랑 영화 보고 올 거야. 혜리야 그래도 괜찮지? 혜리는 깜깜한 2층에 되지? 우리 나가는 거 1도 신경 안 써. 가자. 나가도 말려. 나는 먹을 만한 먹으면 돼. 갑시다. 나 너무 아줌마 같은데? 나는. 자기는. 똑같지. 아저씨? 영화 보러 갈 건데 마트 가서 과자 사 갖고 가자. 이거 세 개. 세 개 샀지. 2 플러스 1인 줄 알았는데 날짜가 지났네. 제 돈 주고 샀네 이거. 그럴 거면 두 개 샀지. 5시 반 영화. 한 시간 남았네. 가서 오락실이나 가게. 오락도 안 하잖아. 오락실 한번 가게. 이거 뭐야 질서 가방이야? 질서 가방이야. 도착. 도착. 자 이쪽으로 올라가잖아. 어. 오케이. 인천엔 스퀘어 원이 있으면 울산엔 업스퀘어. 영화 봅시다. 그 뭐 보지 우리 오늘? 어? 블랙머니? 어 블랙머니. 나 오늘 패션이 너무 웃기다. 응? 뭐가 웃겨? 약간 어디 김장하고 아줌마 느낌이야. 이거 지금 브이로그 남기는 이유는 우리 자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때문에. 맞지? 응. 뭐 자막도 안 쓸 거야. 그냥 올릴 거야. 우리가 뭐 하고 사나 이렇게 궁금해 하셔서 다 먼 곳에 사셔서 1년에 몇 번 못 봐요. 그래서 한 이틀 간격으로마다 이틀? 3일? 간격마다 계속 이렇게 남기려고. 과연 몇 번이나 찍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나중에 이거 냅둬도 우리 나중에 뭐 10년, 20년 뒤에 봐도 우리 추억 되잖아, 그치? 일석이조지. 일석이조. 월드클래스에서 한번 볼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여기 와서 영화 보거든요, 골든클래스.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 돈으로 뭐 이거 보는 거나 뭐 똑같은 거지. 03개, 05개. 여기서 해야 돼. 땀날 텐데. 영화 시간 25분 남았네. 농구 한판 하고 왔네요. 너무 빨리 왔다 그랬어. 집에서 너무 일찍 나왔어. 예전에 그 어디냐 저기 거기 코엑스? 어 코엑스도 한번 이런 데 갔었잖아. 응 재활할 때. 코엑스 골드클래스라 그래야 되나? 거긴 뭐라 그러지? 그 메가박스? 메가박스 골드클래스? 메가박스도 골드클래스야? 다른 이름 있지 않을까? 거기 되게 좋았지. 근데 거기 화장실이 너무 예뻤어.
아, 거기는 좌석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화장실이 기억이 나. 여기다가 예매하고 들어가야지. 근데 졸려. 영화 재밌을 거야. 맨날 안 된다. 아, 너무 꼼꼼해서 안 보인다. 자기 빌렸어? 이렇게 썼어요. 이거 뭐라 그러지? 이 의자를? 리클라이너. 리클라이너 의자. 평일이라 우리 둘밖에 없네. 나는 콜라. 나는 맥주. 자기 맥주. 알죠? 미래에서 생명. 이제 영화 봅시다. 알게 된 순간. 재밌었어?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요즘 이런 영화 재밌네. 블랙머니? 블랙머니. 재밌었어. 먹으러 갑시다. 뭐 먹을까? 도착. 한양생고기. 짠. 한양생고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기요,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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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네. 뭐야? 외박 나왔다가 내일 들어가요. 유튜버의 자세. 항상 들어. 멋있네. 고프로 멋있네요. 감동이 쌓인. 여기 한양생 고기가 우리 구단 고기 먹을 때 여기서 오거든. 납품 받지? 납품을 받지. 납품 받는 데인데 고기 질이 기가 막혀요. 근데 구단에서는 이제 소고기. 근데 우리는 오늘 돼지고기 먹으러 왔는데. 소고기 먹을 때만 납품 받아요. 오늘 종호 봐서 반갑네. 오랜만에. 아무튼 고기 나오면 다시 찍어야지. 밑반찬. 고기 두께 보소. 내가 고기를 두꺼운 걸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올릴까? 두 개씩 다 올릴까? 두 개 다 올려. 반인가? 하나 다 올려. 3인분 먹고 2인분 추가. 얘가 다 먹었어요. 술 먹은 건 아닌데 불 때문에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혹시 모르니까 아이스박스. 우유 사야 돼. 우유. 우유 없지. 우유 사야지. 우유는 항상 있어야지. 아침마다 우유를 먹어서. 아직도 성장 중이야. 더 커야 돼. 아직 모자라. 결혼하고 나서 1cm 컸잖아. 87이었는데 88 됐어. 매일 저녁은 찜닭이지? 찜닭. 뼈 없는... 홈메이드 찜닭. 뼈 없는 찜닭은 처음 만들어보지. 그런 거 같은데? 그치. 다 뼈 있었잖아. 샤인 머스켓. 저번에 백화점에 샀었는데 아우 들달았어. 저건 한 송이에 15,000원. 이건 두 송이에 25,000원. 이거 하나만 사면 되나? 하나 350g. 하나만 사면 되지 않을까?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적나? 하긴 오늘도 600g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닭 다리를 350g만 먹으면 누구 입에 붙여? 두 개 사? 두 개 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상하 먹장. 뭐야? 몰라? 코스트코. 코스트코 편을 보세요. 상하 먹장. 장 끝. 장 다 봤지. 금방 봤어. 오늘은 첫 스피드로. 빨리 가야 돼.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 데리 밥 줘야 돼. 가자 이제. 가자. 다 샀다. 샤브레. 도착. 과연 베리가 우리를 반길 것인가 안 반길 것인가. 절대 안 반기지. 지 할 거 하지. 왠지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딱 보자고. 있어? 뭔 일이야? 그래도 여기까지 와야지 걔가. 야! 혜리! 반기질 않아. 거기서 뭐해? 혜리! 혜리야! 엄마 아빠 왔으면 여기 현관 앞까지 와서 반겨야지. 엄마 나. 왔어야지. 거기서 뭐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혜리. 일로 와. 일로 와. 혜리. 혜리. 일로 와. 혜리 일로 와. 혜리. 아, 못 올라가 무거워서? 일로 와. 혜리. 혜리. 밥 달래. 밥 줘. 맘마 줘. 맘마 줘. 엄마 왔으면 맘마부터 줘야지. 그치? 기다려. 자기 구충제야 오늘 받아온 거. 어. 베리 기다려. 베리야. 이거 구충제래. 먹어야 돼. 손. 먹어. 기다려. 아니야 먹어. 베리 먹어. 잘 잘 먹는다. 다시 돌아온 모닝팀. 아. 지금은 이제 편집 중입니다.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한두 시간씩 시간 날 때마다 편집해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내일이나 다시 찍을게요. 오늘의 일상 브이로그 안녕. 안녕. 대리도 안녕.